그래서 이제 이 언어들은 정적 기억 장소 할당만을 한다는 거죠. 동적 기억 장소 할당이 없고요. 정적, 동적의 차이는 뭐라고 했죠? 동적은 런타임 스택, 블록구조, 또 힙. 스택 힙 개념이 없던 시절이죠. 모두 다 스터틱 앨로케이션. 그러면 이제 그 당시 포트란, 코벌, 베이직 등 이런 정적 할당만을 하는 언어들의 특징을 보면, 물론 이 언어들도 함수들은 있어요. 함수, 메인 함수 하나 있고, 함수 1, 함수 2, 함수 3. 이렇게 여러 개의 함수들이 있긴 해요. 하지만 그 전체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의 메인 메모리 총합, 바이트 수. 각 변수마다 또는 각 배열마다 몇 바이트를 쓸 건지, 전체 몇 바이트가 되는지가 컴파일할 때 이미 결정이 돼요. 실행 과정 중에서는 변동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언어들로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물론 프로그램 짜는 사람은 그 메모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별로 신경을 안 쓰죠. 하지만 실제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본다면, 컴파일할 때 필요한 메모리 바이트 수가 명확하게 고정되는 거죠. 실행할 때는 변동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언어들은 실행할 때 코드 세그먼트, 데이터 세그먼트, 활성 액티베이션 레코드가 픽스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행하면서 아예 메모리까지 다, 그러니까 .exe 파일을 실행하잖아요. 실행하면 메인 메모리에 .exe 파일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할 때는 그 코드 부분 사이즈만 생각을 하는데, 실행할 때 필요한 데이터 사이즈도 미리 실행 직전에 확정이 되어 있어요. 메모리도 다 앨로케이션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변동이 없다는 거죠. 실행 끝날 때까지. 그런 방식을 스타틱 앨로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변수들이 스타틱이에요. 스타틱하고 글로벌, 전역 변수. 전역 변수하고는 같은가요? 꼭 같진 않죠. 메모리는 실행 시작 전부터 실행 끝까지 할당되어 있지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라이프타임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조금씩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이 포트란 프로그램의 실행 상태 예를 보여드리고 있네요. 메인 프로그램, 그다음에 메인 프로그램이 단위 프로그램 1이라고 하고, 프로그램 2, 3, 4, K. K계의 함수가 있다고 하자. 이때 각 함수들은 코드 부분은 당연히 바이트 수가 고정되어 있을 테고요. 이 액티베이션 레코드 사이즈, 변수들의 총합, 모든 변수들을 다 모아놓은 그 총합, 이 바이트 수도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시작 전에 이 전체에 대한 코드 부분하고 액티베이션 레코드 부분에 대한 전체에 대해서 메모리가 할당되어서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변동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방식이죠. 참고로 이제 각 함수에서 배열 같은, 예를 들어 소팅 함수라고 하자.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소팅 함수로 이렇게 데이터를 넘겨줘야 되죠. 그렇게 할 때는 커먼 문장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뭐 메인에서는 A라는 배열로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소팅 함수에서는 B라는 명예변수를 B로 받아서 그 배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커먼 문 A에서 커먼 A, B, 그러면 A, B는 메모리를 공유하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죠. 이 모든 변수들이 스터틱이라면 구현할 때 용이하고요, 간결하고요, 프로그램 실행도 효율적이고요. 단점은 유연성이 적죠. 배열 크기,
변동시킬 수가 없고요. 리커전 허용이 안 되고요. 이런 등등의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건 알고 이전에 블록 구조가 아닌 언어들에서 정적 할당만 지원했었는데 알골 이후의 언어들은 이제 정적, 동적 두 가지 변수들을 다 지원하기 시작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동적인 부분, 다이내믹 변수 부분을 얘기를 한다면 또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스택에서 메모리를 할당하는 스택 변수, 힙에서 메모리가 할당되는 힙 변수. 이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되고 있고요. 이제 알골 얘기는 여기서도 계속 나오네요.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블록 구조 언어에서 이제 동적 변수에 대한 메모리를 할당하는 방법은 이제 리커전이 가능해지면서 액티베이션 레코드도 함수마다 할당되는데 정적 언어에서는 메인 ABC 네 개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뭐 여튼 각 블록들은 액티베이션 레코드가 딱한 카피만 허용이 되는 방식이 정적 할당 방식이에요. 근데 동적 런타임 스택을 이용하는 방식에서는 함수를 콜할 때마다 액티베이션 레코드가 하나씩 생성이 돼요. 그래서 리커전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팩토리얼을 o 팩토리얼 콜하면 팩트 5에 대한 액티베이션 레코드가 하나 발생하는 거고 다시 팩트 4에 대해서 한번더 콜하죠. 그러면 팩트 4에 대한 액티베이션 레코드가 또 생성이 돼요. 두 번째. 그러면 또 팩트 4에서 팩트 3을 콜하죠. 그럼 또 팩트 3에 대한 액티베이션 레코드 세 번째. 같은 함수에 대해서 호출할 때마다 액티베이션 레코드가 생성이 되는 그런 방식이 이제 런타임 스택에서 블록 구조 프로그램, 블록 구조 언어에서 처리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유닛 A가 이제 메인 함수에 해당되겠네요. A 함수에 A 함수 안에서 B이라는 두 개의 함수를 선언을 했어요. 또 B라는 함수 안에서는 C라는 함수를 선언했고요. C 함수에서는 D를 선언했고요. 그다음에 E라는 함수에서는 FG 두 개의 함수가 선언돼 있어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각 블록마다 A 안에 BE가 선언돼 있죠. B 안에 C, C 안에 D, E 안에 FG.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C 언어 스타일로 얘기한다면 여기 A, B, C, D, E, F, G가 모두 다 중괄호 열고 닫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은 안 붙였지만 맨 바깥 중괄호 열고 닫고가 A이고요. 그 A 안에 중괄호 열고 닫고가 두 개가 있어요. B 부분, E 부분. 또 B 안에는 중괄호 열고 닫고가 하나가 있고요. 또 C 안에는 또 하나 더 있고요. D 부분. E 안에는 또 중괄호 열고 닫고가 두 개가 있는 거죠. F 영역, G 영역.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 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 구조에서 이제 각 블록들이 실제 실행될 때각 A, B, C, D, E, F, G에 대한 액티베이션 레코드가 어떻게 할당되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이 어떤 과정으로 실행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먼저 각 액티베이션 레코드의 크기는 컴파일할 때 정해져요. 컴파일할 때 액티베이션 레코드는 안에 조금 이따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크게 매개 변수하고 지역 변수가 있다고 했죠. 그 이외에도 몇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각 블록마다 각 함수마다 함수 실행 끝나고 나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그 return address도 필요하고요. 또 만약 함수에는 return 값이 필요하기도 하죠. return 값을 저장할 공간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기타 이제 부수적인 플러스 알파 메모리가 필요한데 크게
매개 변수, 지역 변수 플러스 알파가 액티베이션 레코드가 되고요. 각 함수마다, 각 블록마다 정적 바인딩, 컴파일 타임에 그 사이즈가 계산된다라는 의미죠. 물론 이때 이제 그 변수 중에는 세미 스터틱 변수도 있긴 해요. 스터틱인 것 같은데 실제 메모리를 할당할 때는 동적 바인딩을 하는 그런 경우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그림에서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네요. 뭐 코드 세그먼트는 우리는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문장들의 코드 바이트 수이고요.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 액티베이션 레코드 부분. 주로 지역 변수,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return address도 필요하고요. dynamic link도 필요해요. 또 static link도 필요해요. 그래서 지역 변수, 매개 변수, link 두 개, static, dynamic, return address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네요. 여기서는 먼저 dynamic link하고 return address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요. dynamic link는 뭐냐면 함수 콜 관계예요. 함수 콜. 그래서 C언어 기준으로 한다면 메인 함수를 실행하고 있죠. 메인 함수에 대한 액티베이션 레코드가 필요할 거예요. 거기서 함수 A를 콜했어. A에서 B를 콜했어. B에서 C를 콜했어. 이런 콜 관계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각 액티베이션 레코드들이 스택에서 메모리를 할당받거든요. 그러면 지금 A, B, C, C라는 함수를 실행하는 상태인데 C 함수 실행이 끝나면 C에 필요했던 액티베이션 레코드는 런타임 스택으로 메모리를 자동으로 반환을 하고 그다음에 B를 실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B에서 C 실행 끝났으니까 B에서 C를 호출한 그 바로 다음 문장으로 돌아가 줘야 되잖아요. 이런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얘를 조금 전에 요 얘네요. 이런 구조로 된 함수가 있었다고 하자. 이 구조에서 지금 A가 메인이라고 하고요. C 언어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A를 먼저 실행을 했어요. A를 실행하면 A에서 실행 관계를 이렇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A에서 E를 콜하고 E에서 F를 콜하고 F에서 G를 콜하고 또 G에서 F 또 F에서 다시 G에서 또 F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콜했다고 하자. 실행 순서. 그러면 현재는 F라는 요 마지막 콜 당했던 요 F가 실행 중이겠죠. 이 관계를 표현한 거죠. 맨 먼저 A를 실행하는 상태에서 A에 대한 여기 액티베이션 레코드 파란색이 메모리가 할당되었을 거예요. 근데 A에서 E를 콜했어요. 그러면 E를 콜하면 추가로 여기 A 메모리 필요할 테고요. E 실행하는 데 필요한 메모리가 추가로 런타임 스택에서 또 할당이 되겠죠. 또 E에서 F를 콜하면 F에 대한 메모리가 하나 또 생성하겠죠. F에서 G를 해놨다면 G에 대한 메모리가 할당되겠죠. G에서 다시 F를 콜했어요. 그러면 F에 대한 두 번째 메모리가 할당되겠죠. 그래서 액티베이션 레코드 F가 두 개가 됐어요. F에서 다시 G를 콜했어. 그러면 또 G도에 대한 액티베이션 레코드 한개더 발생하겠죠. 또 G에서 다시 F를 콜했다면 또 F에 대해서 세 번째 액티베이션 레코드가 할당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액티베이션 레코드가 모두 몇 개인 상태예요? 현재 F를 실행된 상태는 함수를 몇번 콜했느냐 개수겠죠. A 콜했을 때 A에 대한 액티베이션 레코드 하나, E, F 셋, G 넷, 또 F 다섯, G 여섯, F 일곱. 액티베이션 레코드가 일곱 개가 할당된 상태겠네요.
그걸 순서대로 한다면 A, E, F, G, F, G, F 이런 순서대로 할당되어 있을 테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맨 마지막에 할당된 액티베이션 레코드 F에 대한 이게 실행되고 있겠죠. 이런 관계를 보여드린 거죠. 그러면 그 관계, 그 액티베이션 레코드들을 방금 7개가 할당됐는데 어디서 할당한다고 했었죠? 런타임 스택. 런타임 스택은 누가 관리해요? 운영체제가 관리를 하죠. 운영체제. 운영체제. 메인 메모리가 여러분 8기가, 뭐 4기가, 8기가, 16기가 메인 메모리 쓰잖아요. 여러분들 컴퓨터를 켜면 컴퓨터는 운영체제가 전체 8기가 메모리라고 하죠. 8기가 메모리를 용도별로, 기능별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죠.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메모리가 뭐예요? 운영체제가 올라올 자리. 맨 앞부분. 차지하겠죠. 그 다음에 이 운영체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메모리 관리할 때 런타임 스택으로 할당된 사이즈가 있고요. 그다음에 힙 영역으로 할당된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런타임 스택으로 몇 기가를 쓸지 또는 몇 메가를 쓸지, 힙으로 얼마를 사용할지는 누가 결정해요? 운영체제가 결정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함수를 콜할 때마다 전체 런타임 스택, 런타임 스택은 스택 형태니까요. 스택 모양으로 스택의 바텀부터 아까 A를 콜했어. A에 대한 액티베이션 레코드 사이즈가 뭐 200바이트였다고 하자. 그럼 200바이트 할당해 주는 거죠. A에서 아까 E를 콜했나요? F를 콜했나요? A에서 E를 콜했어. E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메모리가 160바이트였다고 하자. 그러면 A 200바이트, 그 다음에 160바이트 이렇게 할당해 주는 거고요. E에서 F를 콜했어. F 필요한데 뭐 500바이트 필요해서 500바이트 순서를 할당해 주는 거죠. 이제 지금 여기서는 각각에 대한 액티베이션 레코드만 이렇게 보여줬었는데 실제로는 런타임 스택에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순서대로 뭐이 부분은 아직 런타임 스택이 프리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할당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세 개를 실행한 예만 보여준 거죠. A 이 부분을 방금 전하고 비춰서 얘기한다면 A에 대한 액티베이션 레코드, A에서 E를 콜했어. E에 대한 액티베이션 레코드 두 번째 거, E에서 F를 콜했어. F에 대한 액티베이션 레코드 세 번째 거. 이 상태를 지금 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동적 체인은 왜 필요하냐면, 여기서 좀 A, EF, 이 F 실행하다가 F 실행이 끝났다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파란색 영역 부분을 메모리를 런타임 스택에 반납해줘야 되잖아요. 반납해주려면 반납하고 그 다음에 E를 실행하는 환경으로 돌아가야 되죠. E 실행할 때 매개 변수나 지역 변수의 베이스 어드레스가 필요해요. 여기 F를 실행할 때는 F에 대한 베이스 어드레스가 필요하죠. 베이스 플러스 옵셋. 그래서 E 실행 환경으로 가면 이 부분 반납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베이스 어드레스가 바뀌는 문제, 이런 부분을 하려면 이걸 실행하다가 다시 이 베이스 어드레스를 바꿔주는 그 부분이 필요해서, 즉 결국 액티베이션 레코드 간내 링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액티베이션 레코드들 간의 호출 순서에 따라서 링크가 발생하는데 그 링크를 다이내믹 링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A, E, F 순서대로 링크가 연결되어 있으면 F 실행이 끝났으면 F 잘라내는 거죠. 링크 끊어서 그뒤 E로 돌아가고 E 실행 끝나면 다시 또 E 끊어내고 A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그 링크를 다이내믹 링크, 동적 체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까 A, E, F, G, F, G, F를 이렇게 그려봤네요. 여기가 왜
삐져나왔을까요? 들어갔어야 될것 같은데. 예, 런타임 스택이 있고요. AEFGFGF 이렇게 일곱 개가 쌓여 있네요. 그래서 이 각각을 각각 액티베이션 레코드 간의 링크 관계를 다이내믹 링크라고 했었죠. 네. 그때 뭐이 다이내믹 메모리 앨로케이션 내에서 변수의 관점에서 본다면 뭐 세미 다이내믹 변수도 있을 수는 있어요. 이건 이제 좀 디테일한 문제니까요. 세미 다이내믹 변수는 그 기억 장소 크기는 다이내믹인데요. 다이내믹 변수니까. 근데 할당할 때는 뭐 스택에서 할당하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필요한 이유는 이제 C 언어에선 별로 이해가 예를 들기가 좀 어려운데 지역 변수 배열에 가변 크기 배열을 할당할 수 있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 A라는 배열이 있어. 근데 A라는 배열의 크기는 N 바이트야. N개의 정수야. N 바이트가 아니라 N개의 정수. B라는 배열은 M개의 정수야. 근데 C 언어에서 지역 변수 함수 안에서 배열을 선언할 때 예, NM 항상 값이 상수여야 돼요. 변수가 허용돼요. C 언어는 변수를 사용할 수 없죠. 이게 어떤 함수라고 하죠. 함수의 매개 변수로 NM 값을 받았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배열을 크기를 선언할 수 있나요? 그게 안 되죠. 그 점에 있어서 C는 별로 플렉서블하지 않은데요. 이제 더좀 발전된 더 고급 언어는 매개 변수로 NM 값을 받아서 또는 사용자가 입력을 받아서 스캔F 입력을 받아서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PL1, ADA 이런 언어들은 여기서 ADA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여기서 ADA의 get이라는 명령은 키보드에서 NM 값을 받을 거예요. M에 100을 입력하면 M은 100이 되고, N에 200을 입력하면 200이 되고, 그럼 그 크기만큼 배열을, 메모리를 할당하고 싶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세미 다이내믹 변수가 필요한 거네요. 그때 이제 이런 그 세미 다이내믹 변수는 메모리를 어떻게 할당할 건지는 별로 관심 없죠. 여러분들 실제로 코딩할 때쓸게 별로 아니라서. 예,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고만 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다이내믹 변수. 다이내믹 변수는 또두 가지로 나뉘죠. 스택 다이내믹, 힙 다이내믹. 스택에서 할당되는 지역 변수, 매개 변수. 힙 다이내믹 allocate free, malloc free에 의해서 할당되는 변수도 이렇게 나뉘고요. 예, 같은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 중복되어서 넘어간 거고요. 우리 스택 다이내믹은 오토매틱 변수라고도 해요. 그래서 아무 얘기 없이 다이내믹이라고 하면 힙 다이내믹을 디폴트로 언급하는 건데요. 그래서 힙 다이내믹은 C 언어에서 malloc, clloc에 의해서 할당하고 free로 반납하는. 또 C++에서는 new로 할당하고 delete로 반납하는 형태죠. 파스칼 언어도 new라는 함수를 사용하네요. new p 그러면 p에 대해서 메모리가 할당되는 거죠. 뭐 ADA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new delete에 의해서 할당되는 변수들을 설명한 거고요. 다음은 이제 변수들의 참조 환경하고 관련된 건데요. 변수들의 참조 환경은 지역 변수, 비지역 변수 또는 전역 변수에 의해서 그 참조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발생하죠.
아까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레코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매개변수, 지역변수가 있었죠. 거기에 이 다이내믹 체인이 왜 필요했었어요? 런타임 스택에 실행 끝나고 나면 반납할 때 매개변수, 지역변수의 베이스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호출된 순서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레코드들을 연결해준 그 다이내믹 체인이 필요했었죠. 그 다음에 return address는 여기서 특별히 설명을 잘안 했네요. return address는 콜을 하잖아요. 메인에서 실행하다가 함수 A를 콜했어. A 함수 실행 끝났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를 실행해요? A 함수 바로 다음 문장을 실행해 줘야 되죠. 그러면 A 함수 지금 실행하러 갔잖아요. A 함수 쭉 실행했어. 끝나서 돌아왔어. 돌아오면 이 돌아올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게 return address예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static chain, 정적 링크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은 여기 동적 링크만 얘기를 했었어요. 동적 링크. 호출된 함수의 액티베이션 레코드들끼리 호출 순서에 따라서 쭉 체인으로 연결해 놓은. 근데 사실은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돼야 돼요. 왜? 돌아가야 되니까. 연결한 이유는 액티베이션 레코드가 하나씩 이제 메모리가 없어지면 그 전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화살표의 방향을 역으로, 이렇게, 이게 동적 링크, 다이내믹 체인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 추가된 게 왼쪽에 정적 링크가 추가됐네요. 정적 링크는 역할이 뭐냐면 비지역 변수를 참조하기 위한 거예요. 비지역 변수. 지금 예를 든 것은 아까하고 같은 예를 들었는데요. A, E, F, G, F, G, F.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현재 F를 실행하고 있다고 하자. F에서 지역변수, 매개변수 참조할 때는 별 문제 없어요. F에 대한 액티베이션 레코드, 이 부분이겠죠? 보라색 부분. 여기서 참조를 하면 돼요. offset으로. offset 플러스 base address. 참조하면 되는데, F에서 비지역변수를 사용했다면, 그럼 어떡해요? 그러면 F에서 비지역변수 참조하려면, 여기서 예를 들었네요. 여기서는 이 예를, 여튼. 비지역 변수를 참조한다면 그 블락을 둘러싸고 있는 바깥 블락을 찾아가야 돼요. 그 블락을 둘러싸고 있는 바깥 블락의 액티베이션 레코드를 찾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F 블락에서 Y는 지역 변수라고 하자. Y는 지역 변수인데 X는 지역 변수가 아니야. 그럼 X는 어디 선언돼 있어요? F의 바깥 블락인 E에 선언돼 있어요. 여기 X 선언했다고 표시해놨죠? 그러면 현재 F를 실행하고 있는데 X의 메모리를 찾아가려면 F의 액티베이션 레코드가 아니고 없으니까요. X가 선언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F의 바깥 블락인 E 블락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E 블락의 액티베이션 레코드를 어떻게 찾아가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구조를 보고서 F의 바깥 블락은 E다. G의 바깥 블락도 E이고, D의 바깥 블락은 C, C의 바깥 블락은 B, B의 바깥 블락은 A라는 그 관계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 정보를. 그리고 여기서 F, G, F, G, F. F 액티베이션 레코드는 세 개나 되죠? G는 두 개나 되고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실제 실행 과정에서 런타임 스택에서 액티베이션 레코드를 할당 받을 때 그때 스터틱 체인을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현재 이 블락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 블락에서 선언되지 않은 비지역 변수는 바깥 블락을 어디로 찾아가야 될지
가 알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정적 링크, static chain을 생성을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activation record의 모든 것이 여기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이각 activation record마다 여기에 이제 다섯 가지가 있었던 거죠. 매개 변수, 지역 변수, return address, 링크 두 개. 정적 링크, 동적 링크 두 개. 그래서 activation record에는 통상적으로 이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한 메모리가 할당되고 있어요. 참조 방법을 여기서 다시 예를 하고 들고 있네요. 조금 전에 설명한 거 그대로고요. 네. 그래서 동적 링크, 정적 링크 책에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다른 예로 한번더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비지역 변수를 찾아가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정적 체인 말고 정적 체인으로 구현을 하면 당연히 바깥 블록에 대한 액티베이션 레코드를 찾아서 거기에도 없으면 그 다음 바깥 블록, 거기에 있으면 그 다음 바깥 블록, 계속해서 정적 체인을 찾아갈 수 있겠죠. 근데 만약 이 블록이 깊이가 깊으면 바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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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여러 번 찾아가야 되죠. 그러면 실행 효율이 조금 덜 좋겠죠. 그래서 실행 효율을 더 빠르게 하는 구현 방법, 뭐 그래봤자 도토리 키재기일 수도 있지만. 바깥 블락, 바깥, 바깥, 바깥을 두 번, 세 번, 네번 바깥으로 이렇게 찾아가지 말고 한꺼번에 찾아가게끔 만들자. 그러면 바깥, 바깥 찾아갈 때 여러 번, 여러 단계 안 거치고 직접 찾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 구조를 구현할 수또 있다는 거죠. 그런 방식을 디스플레이라고 해요. 디스플레이는 현재 블락에서 찾아갈 수 있는 그 바깥 블락들을 바로 표시해 놓은. 그래서 두 번, 세 번, 네번 찾아가지 않고 한 번에 찾아갈 수 있도록 표시해 준 그런 내용이죠.